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. 그 어머님이 국민훈장을 받으셨답니다. 어머니가 원래 가출청소년분들에게 이제 쉼터를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국민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. 아주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습니다. 근데 그 도아 씨가 가출을 감행한 적도 있습니다. 정작 내 딸이 가출을 감행을 했네요. 뭔가 1위를 하면 되게 벅차고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헛헛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. 일단 숙소를 뛰쳐나왔는데 서울에 갈 데가 없어서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와주셔서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어디로 가든 너가 가는 길 응원한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울면서 밥 먹고 역시 난 다시 해야겠어 하고 돌아왔어요. 네. 그래도 또 훌륭한 어머니 때문에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활동하실지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보다 좀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요.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연기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예, 기대 한번 해봅니다. 비주얼도 목소리도 아름다운 도아 씨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예.